있으니까.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네. 자, 이름? 구도회입니다. 만으로 35입니다. 뭐해? 이제 자영업 하고 있는데 세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차, 예. 세차장.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키워주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데 제가 찾아가서 만나도 되는 건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만 들으면 안 갈 이유가 절대 없는데, 그치? 얘기를 해봐, 어떻게 된 건지. 예. 어렸을 때 두 분이 되게 많이 싸우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싸우고 뭐 헤어진다 어쩐다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그러시다가 결국에는 2002년도 제가 14살 무렵에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저보다 7살, 9살 많은 누나 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누나들한테 당시에 헤어졌던 어머니를 좀 만나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누나들이 자꾸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중에 얘기해 주기론 그분은 너의 새어머니였다. 너의 새어머니였다. 아, 누나들이 얘기를 해줬구나. 예. 두세 살 무렵에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한 11년가량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친어머니인 줄 당연히죠. 알고 예,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새어머니 그분을 널 키워주신 분을 찾겠다는 생각이 왜 난 거야? 그 새어머니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거의 이제 혼자 자라다시피 하고 항상 이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뇌전증이 사실 찾아와서 이제 고등학교도 제대로 이제 다니지 못하고 자퇴를 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또 왕따를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겪다 보니까 새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점점 인생이 꼬여가고 있고 방황을 하고 그러면 너 14살에 헤어진 새어머니랑은 연락이 안 된 지 얼마 정도 된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닿은 적이 없습니다. 11년을?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버지랑 둘이 살았어? 아버지가 그 뒤로도 이제 또 재혼하셨어? 재혼은 안 하시고 이제 여성분을 계속 몇 분 더 데려오셨어요. 이야, 살아있네, 아버지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어머니라고 불러라. 얘기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안 오시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랬었어요. 이야,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뭐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창업하고 실패하고 창업하고 실패하고 항상 이제 곤발하기셨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저에 대해 사실 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치.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다면은 저희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처자식들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화목하게 TV 보고 식사하고 그러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친어머니를 제가 누나 집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누나 집에서?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 시기에는 몇 년 동안 누나 집에 얹혀 살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와 계셨는데 엄마래? 이제 설명은 안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친어머니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누나들은 이제 끊임없이 엄마와 이제 교류가 있었던 거고 저는 당시에 엄마를 만났는데 솔직히 심적으로는 되게 기뻤고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도 좀 물어보지 않으실까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그 걔가 뭐 군대를 갔다 뭐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또 새로 낳은 아들이 있더라고요.
또 새로 낳은 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그걸 이제 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계셨고, 어느 날은 이제 누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우연히 봤는데,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하면서 친어머니가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어머니와 누나가 단둘이 그렇게 일본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고,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저도 다가가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어머니는 재혼한 아버지가 누나 둘의 존재는 알지만 너의 존재는 모르기 때문에. 야, 그럴 수 있겠네. 너랑 이제 교류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그리웠을 것 같아. 그야 나는 너 친어머니도 예. 재혼하셔가지고 네. 너란 존재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할 정도면 예. 새어머니도 아들처럼 키웠지만 새로운 인생을 어딘가에서 살고 계신데 네. 너란 사람이 갑자기 또 나타나면 예. 막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새어머니가 도예를 안 찾은 또 이유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보고 싶을 텐데 그지? 궁금한 거는 이 새어머니는 결혼하고 이혼을 정확하게 하신 거야? 아니면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살다 그냥 헤어지신 거야? 서류상으로도 결혼을 하셨고 이제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얘는 나타나도 되는 게 친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근데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 내가 결혼했었는데 그 집에 원래 있던 애니까 내가 아이를 케어한 거고 그 마음이 감사해서 뭔가 가서 만나 뵈면 참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거는 뭐 만나도 나쁠 게 전혀 없다. 이거는 뭐 너무 좋은 생각이지. 근데 또 근데 그렇게 찾았는데 네. 새어머니가 잘 살고 계시면 좋은데 네. 생각지도 않게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면 다 도와줄 거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너 결혼했니? 예, 결혼은 했습니다. 아이는? 아이는 둘이 있고요. 아, 그러면은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이제 사실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냥 평범하게 돈도 그냥 벌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살자. 세차장이 잘 되나 봐. 아, 예. 어머니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상황일 거 아니야. 어쨌든 제가 그래서 서류상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혹시 나올까 싶어서 띄어봤는데 친어머니만 나오고 그렇죠. 예, 새어머니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얘가 찾으려면 우리 그쪽 관련된 뭐 친척이나 이 분들이 이걸 보시고 연락을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자고. 뭐 찾으러 다닐 것까지는 없고 오늘 이렇게 어렵게 없지, 그냥 아니 어떻게 찾아? 어렵게 나왔으니까 이걸 보고 연락이 오면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네. 누가 볼 거야. 보고 아마 연락이 할 테니까 네가 그럼 저 보고 고마웠던 우리 새어머니한테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 얘기를 해. 그래, 이건 너무 좋다 근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도혜입니다. 어머니의 소중함을 애 아빠가 된 지금 깨달았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은 단란한 가정을 꾸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진심으로 키워주신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설령 부담이 되신다면은 안 나타나셔도 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이 의붓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새어머니 지금 도혜가 찾는 이 새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신 그치. 거예요. 가슴으로 난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닌데 재혼을 해서 내 아들처럼 열심히 키웠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190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됐다면 얼마나 그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예. 정말로. 예. 도희한테 그 결핍이 도희를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누군가한테는 확실한 것 같아. 나는 그 니네 아버지가 참 안타깝다. 그런 천사 같은 어머니와 싸워서 보냈다는 게 어디선가 분명히 새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인성이시라면은 어디선가 정말 행복하게 사실 것 같고 다시 한번 저희 방송 보시면 혹시라도 우리 그 아들 도혜가 너무 찾고 있으니까 왜냐면 도혜한테는 새어머니가 정말 친어머니시거든요. 좋다 너무 좋다 훈훈하다 도혜 아유 하나 뽑아. 표현 많이 해주고 또 많이 해줘야지. 봐봐 이거 봐 이거 다 버리면 돼. 네 삶이 이랬잖아 그치? 누굴 찾고 막 해도 다 너한테 도움 안 되고 이런 삶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라는 얘기야. 쓰레기통에 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찾아서 시작하면 되는 거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다 버려버려. 아닌 기억들은 싹 버렸으면 좋겠어 도야. 알겠습니다. 알았지? 감사합니다. 행복해. 감사합니다. 행복해. 감사합니다. 만약에 만날 기회가 된다면은 어머니에게 제가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효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에게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드리면서라도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설 수 있는 아들이 되었음이 자랑스럽고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신 이숙은 서장훈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도회.